예, 오늘은 디자인 씽킹의 그 사전 조사, 기초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진행하려고요. 기초 자료 오늘 강의안들은 다 PPT가 다 그룹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고 나는 동영상까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가 뭔지 잠깐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할게요. 크게 프로세스가 다 5단계가 있습니다. 전에 다 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뭔지 발견하는 단계, 자료 조사를 막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디자인 챌린지를 잡았잖아요. 절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경 문제, 특히 컵 문제 이거가 1순위, 두 번째가 도농 상생 문제, 이거 두 개까지 잡혔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워크샵 통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귀결을 할 거예요. 옵션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결국 그 중에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뭐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소위 말하는 조사에 관련된 걸 더 자료를 찾고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 조사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냐면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하고 뭘 기반으로 실제 세부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현장 가서 자료 조사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 문제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문제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줘. 어떻게 써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5단계에서는 이제 그럼 여기다 이제 사업 모델까지, 비즈니스 모델까지 붙이는 요게 전반적으로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이 거의 한 10월 마지막 대출 정도 됐잖아요? 네. 그 여러분 종강할 때까지 요 프로세스대로 쭉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원이 되게 중요해요. 팀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 아유 여기 아주 빵빵한 예, 팀원들인 거고 예, 여기 화이팅! 얘들은 팀이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또 이거 잘할 것 같아요. 화이팅! 예, 사정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을 때까지 양해를 좀 해주실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디자인 챌린지 만들었죠? 그래서 포스트잇 가지고 막 붙이는 작업들 막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첫 번째가 뭐냐? 포스트잇은 한 장에? 한 장씩 예, 우리 목소리 크게 뭐라고요? 한 장에? 한 장씩 그냥 분류를 이렇게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쇄체 읽기 쉽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기다 통찰력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읽기 쉽게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붉은 펜슬. 예, 우리 특별히 무슨 펜슬이죠? 네임 펜슬. 왜냐면 보기 좋게 붉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띄우고 붙이고 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 거가 지금 우리 창업대학원에서 경영혁신도로 KS9의 QFD 활동도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는 보기 좋게 포스트에 적은 다음에 그걸 재보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예, 여기 전문가 한 분 계세요. 우리 김소영 컨설턴트라고 전국구 스타입니다. 뭐 서울 가서도 막 감내라 지출해라 이렇게 하고 네, 뭐 이런 네. 분이세요. 예. 그분 이름 부정하지만 컨설팅에 들어온 그 대상자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본인이 당황해 하면 김소영 선생님만 믿고 좋은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예. 그냥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때 와서 교육을 받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된 건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경험이 좀 부족할 뿐이야.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자꾸 해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초보인 걸 인정하자. 네. 이거를 복구하는 거, 복구지 아니야.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건 현장성만 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드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쓴다? 포스트잇. 포스트잇이 최고의 컨설팅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 창업대학에서 주는 컨설팅 도구의 핵심 툴킷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 아, 3M에서 쓰는 뭐 후원을 좀 받는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챌린지를 지난번에 도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환경에서 겪고 있는 불만이나 소망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난번엔 디자인 챌린지 후보들을 막 뽑았어요. 그래서 투표하고 보팅하고 그랬더니 첫 번째 컵 사용과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1순위를 뽑아주셨고 2순위를 뽑았던 이슈가 뭐죠?
도농 상생 부분 문제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문제를 다 다시 놓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뭐 도서관, 기숙사, 서점, 식당, 강의실, 편의시 문절, 교통편 각종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회용 컵 문제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도농상생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6차 산업학과도 있고 여기 보면 앞에 변홍선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부터 쉬운 거를 제대로 해보는 게 아이고 되네 하고 딴 데도 확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고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디자인 챌린지는 문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장을 바꿉니다. 이거 다운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 해? 무슨 표라고 그러지 이거를? 말풍선. 말풍선. 예, 좀 내가 국어가 잘 안 돼. 말풍선. 말풍선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부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서로 상호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바뀌어지냐면 괜히 말을 그렇게 바꿔놓으면 괜히 이렇게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이거는 한번 도전 뭐 이런 느낌이 나요. 한번 해결해봐야지 이런 느낌이 나요. 문제하면 진짜 문제처럼 느껴져. 도전하면 의욕이 불쑥불쑥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조금 리액션이 떨어져요. 느껴지죠? 네. 네. 네, 그렇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풍선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액션에 들어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표현을 바꾸는 게 디자인 챌린지의 첫 번째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과제가 선정되면 이거를 디자인 챌린지 이렇게 말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는 잘할 거라 믿고 예, 조금 염려는 되는데 파이팅! 그거 좀 다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 내가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발견하기의 초보 단계를 하려고 해요. 문제를 발견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발견하기 이거죠. 해결할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된 이슈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를 해야 돼요. 리서치하면 연구죠, 연구. 연구를 하는데 두 가지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리서치? 데스크 리서치. 데스크는 어디예요? 책상. 예, 책상 놀이 여기 앉아서 하는 리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 하나가 데스크 리서치를 여기서 할 거예요. 데스크 리서치는 앉아갖고 서적, 논문, 기사, 통계, 여론 이런 걸 다 조사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은 좋아서 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갖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무슨 리서치? 필드 리서치. 필드는 땅바닥이죠. 땅바닥. 땅바닥이라는 얘기는 현장 리서치. 현장 가서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진짜 현장 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현장의 역할을 여기서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핵심 인력 두 명만 남고 나머지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 뭐냐면 이거에 핵심 기록하고 인터뷰할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면 고객 담당을 해줄게. 고객 담당. 그러니까 대신 내가 고객이 돼줘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대상자가 돼주는 그런 액티비티 활동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해야 될 게 좀 있죠? 이런 작업을 제가 진행할 겁니다. 예, 저 뒤쪽으로. 일단은 뭐 멋있어요. 필드 리서치, 데스크 리서치 오늘 두 개를 할 거고요. 먼저 데스크 리서치 할 때 조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뭘 조사해야 되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트렌드. 프로젝트 관련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막 조사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주제에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 그러니까 주제 관련된. 왜냐면 했더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터넷 좀 서치해보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시작. 누가 관련 문제의 이해관계자인가. 특별히 타겟 고객이 이거가 잘 되면 누가 수혜를 받는지, 그다음에 주가 사용자인지, 누가 구매자일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관련된 주간 부처나 협회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뭐 맞죠? 시작.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뭘 갖고 한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다 조사를 해. 여러분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시죠? 없으신 분 없죠? 스마트폰 없으시죠? 아 그럼요. 다 있어요. 아주 컴퓨터도 너무 좋은 컴퓨터.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지만 각자 제가 역할을 쓸 겁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이버, 구글 다 통해서 이거 관련 기사, 블로그 통계를 찾고 이거를 이제 포스트에 적은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할 거예요. 좀 이따가 한번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공유하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저 아이디어를 두 개 낸 게 직접 조사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뭘 생각한 걸 낸 거고, 다른 분들은 실제 인터넷 그런 거 안 찾아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진짜 큰 문제일 것 같다, 이거 하면 좋겠다고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를 실제 인터넷에서 이거 찾아보자, 이거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오늘 데스크 리서치의 핵심 주제입니다. 원래는 뭐 딴 걸 더 찾아봤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필드 리서치입니다. 필드 리서치. 인터뷰 대상자, 영감을 줄 대상자. 원래는 현장과 가봤는데 현장 가는 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고,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정규분포표 있죠? 정규분포. 이게 정규분포표가 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보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봤더니 애들이 아 요즘 선생님 요즘 애들이 중간고사 보면 평균 몇 점 나옵니까? 대충 60에서 70. 좀 긍정적 70점 나왔다 평균 치면. 그러면 네, 선생님이 조금 예, 숫자에 좋으신 선생님, 아, 성적이 인생의 전부냐 뭐 이런 입장에는 선생님이라 잘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면 70점이라 그 반 평균 70점이라면 70점이 가운데 있고 여기 애들이 제일 많어. 앞뒤로. 그리고 90 넘는 애들이 소수이고, 그리고 점수를 깎아먹는 뭐 40점 이하 이런 애들이 또 소수겠죠. 이걸 우리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대부분이 그리고 있어요. 70점 평균이면 대부분 이 주위에 많이 몰려 있겠죠. 그렇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할 때는 세 군데로 잘랐어요. 가장 많은 중심축, 양극단,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 공부를 잘하시는 분. 시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특정 물건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빠라고 부른다. 아니면 좀 좋은 표현으로는 얼리어답터. 막 나온 막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닌 사람들 끝까지 버티고 안 사고 뭐 이런 버틴 사람들.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따지면은 지금도 아직 폰도 없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아직 2G폰 이런 쓰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신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직 폰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사시는 분들. 네, 이게 아이폰 8인데 아직 국내 출시도 안 됐어요. 이거 샀잖아요 제가. 네. 어디서 샀냐? 미국에서 샀어요. 8이에요. 해외 직구로. 직구로 샀어요 이렇게. 에이스는 주변이에요. 네? 에이스는 나중에 똑같이 돼요. 나중에 지금 나왔어요. 몰라 아직 고장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11월 3일에 출시 예정인데 이제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해 갖고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참 특이한 구조. 아직 나오지 않은데 그거를 사쓰고. 이 제가 이거보다 전 아이폰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국 출시하는 날 가서 샀어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아이폰 새로 나오면 미리 그 전날 밤을 새고 줄을 샌다고 그래갖고, 아, 진주에는 어디서 사나 구매들이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그날은 수업도 있고 그런 날이라 출시하는 날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샵 문을 열면 바로 첫 번째로 가서 사라. 그래서 시켰더니 갔더니
아직 문을 안 열었더래. 줄을 쓴 사람이 뜨자. 줄을 서는 사람은커녕 사람 콕 빼고 나온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의 매장 주인과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서 물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얼굴 표정이 이분이 이렇게 빨리 와서 그걸 달라고 난리냐 이런 분위기래.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막 그 전날에 뭐 이제 줄을 서서 샀다는데 여기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진주에서는 내가 제일 빠르다 뭐 이런 거를 느꼈죠.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제품이나 뭐 이런 건데 엄청나게 먼저 써보고 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 특히 스마트폰 저 같은 분 끝까지 안 쓰고 버티는 분들도 계세요. 뭐 설모 교수님 이런 분들 계세요. 옛날 폰 옛날 폰 왜 쓰면 좋냐 막 물어보면 좀 바꾸시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할 때 자꾸 꺼져서 좋대요. 이게 왜 좋습니까? 왜냐면 차에서 이렇게 하다가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끄는지도 몰라.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도 사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 설계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이 사람 소수고 이 사람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을 우리가 인터뷰한다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8명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양극단 사람을 2명씩 인터뷰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제품이 나오냐? 남들이 만드는 제품이 나와. 그쵸? 왜냐면 여기가 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전형적인 제품이 나와요. 근데 혁신적인 제품이나 더 차별적인 제품을 나오려면 어디냐면 오히려 이쪽 가운데 대중대상으로 물어보는 거는 적당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양극단에 엄청 빨리 뭘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도 욕구도 있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오히려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들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큰 기업이야. 그럴 때는 이처럼 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할 때는 기존에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처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소수 그룹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발굴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 철학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자 새로운 생각 갖고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인터뷰 작업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을 수도 있어. 원래는 그 사람 찾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인터뷰하는 법도 스킬도 아주 낯설고 하니까 테스트 한번 오늘 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물어보냐? 자유롭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약 없는 질문. 몸무게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몸무게에서 최고로 좋았던 경험은 또 최고로 나빴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지? 이거 좋습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뻔한 답변, 반답형 답변은 피할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억을 하실 바랍니다. 자, 제가 자로 쓴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뭐 하고 있죠? 냄새를 맡고 있어요. 보통 좋은 세제는 어떤 세제가 좋은 세제냐라고 경쟁을 하면 잘 세척력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모든 세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세척력이 좋은 세제를 만들려고 경쟁을 할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경쟁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떤 수준이 되면은 조금 더 세척력이 좋은 제품 만들기 너무 어려워. 왜냐면 다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P&G라는 회사가 옛날에 했던 사례는 뭐냐면 뭘 했냐면 집에다가 실험 디자인 집에다가 카메라를 비디오를 설치한대. 그래서 뭐냐면 가정 주부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비디오를 설치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냐면 아빠 어디가 뭐 이런 집에 비디오 놓고 하는 그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어떠냐면 맨 처음에는 집에 비디오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의식하고 조심한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이 자연스러운 게 돼갖고. 그러면 이제 평상시 때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원래 편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재미없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재밌는 작업 내용만 잘 잘라서 보여주죠. 그게 편집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는 사실 평범한 건데 거기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독특한 행동을 나온 걸 잡아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PNG에서 빨래를 보통 하고 나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빨래하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야. 무슨 행동?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를 보다가 저런 사람에서 저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요 빨래 잘 됐을 때의 느낌은 잘 된다 빨래가 좋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봤을 때 상쾌한 느낌이 나야 빨래가 잘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빨래 하면 냄새 꼭 맡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제가 냄새 맡는 거 보고 되게 싫어해요. 유별나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기분도 안 좋대요. 왜냐면 빨래 됐는 거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됐겠지 뭐 냄새 맡아보냐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냄새 맡게 돼요. 왜냐면 좀 이렇게 때가 잘 안 줘도 저도 그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때가 안 줘도 느낌에 딱 냄새 맡은데 상쾌한 냄새 딱 나면 아 이거 새우 같은데 빨래는 좀 덜 줘도 잘 몰라 나도 접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또 이렇게 대림질이 좀 잘 안 돼 있어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거 되게 예민해요. 대림질 아니 어딜 그렇게 입고 나가냐고 왜 떼버리는데 어때 이러면 그런 자기를 욕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대림질도 안 되고 났으면 어떻게 저 집은 어떻게 대림질도 안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거죠. 나는 신경도 안 쓰이는데 뭐 그런 얘기를 남자들죠.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응?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잘 모를 거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동일하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NG에서 그래서 탁 통찰력을 얻어서 아 그렇구나 다 세척력 얼마나 세탁이 잘 되는가 그걸 정지하는 것보다 여기다 향을 넣어보자 그래갖고 대박이 나서 지금은 당연히 섬유유연제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기본이 됐는데 그거를 처음에 필요하다고 발굴해낸 것은 엄청나게 큰 이런 관찰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 불편한 것을 보려면 이런 매의 눈으로 자꾸 잡아내는 거죠. 이런 걸 보려고. 그래서 물어도 봐야겠지만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표정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면 표정, 느낌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잡아내는 거죠. 또 관찰 대상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뽕이나 할 때 엄청나게 흥분해서 얘기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뭐 건성건성 얘기할 때 그게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자, 리서치를 또 할 때 이런 거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세부사항 시작. 누구를 만났습니까? 직업, 나이, 지역.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상털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나이 뭐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놀라운 이야기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둘 수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아 얘기하다가 의미 있었던 놀라운 얘기들을 정리해둘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무엇이었나요? 예, 물어보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 네, 네 번째 무엇이 그게 동기가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냄새를 맡았으면 왜 이런 냄새를 맡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애물 시작. 무엇이 그를 불편하게 하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분노하게 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때 그때 불편해서 왜 기분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좌절감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식당 갔는데 하다가 그냥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내자는 거죠. 상호작용 시작. 그들이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흥미로운 점. 예, 어떤 서비스 사용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사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찾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시험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디자인 트레이닝 후로 냈던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다라고 냈던 건데 오늘 두 가지 리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리서치? 첫 번째는 데스크 리서치를 할 거고 두 번째는 필드 리서치 이렇게 해갖고 기초 자료 조사를 해서 오늘 결국 최종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워크숍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인원 두 명만 남고 나머지 인원들은 고객이 되어서 롤플레이 역할들을 해줄 거예요. 재밌겠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과 협력해서 고객 분석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 우리 본격적으로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